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8일 여러분들과 이 대원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실리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 재료를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이 여러분들께서 대원전선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은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선주, 전력 인프라 확대 기대감으로 인한 강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 단순히 전선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막연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최근 AI,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전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북미와 중동 지역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한정된 재료가 아니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북미, 중동 기업 글로벌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핵심 수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 전선이 강한 상승 이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냐? 지금 이 국내에 있는 대원 전선이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만 내려보신다면 특히 북미 지역에서 전력기기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압기 등 중국 제품에 대한 배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배제하면서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반사 수혜가 강하게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가장 공급이 많아야 될 북미 전력기기 교체 수요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배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내 기업 변압기 그리고 전력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원전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글로벌적인 재료에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재료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이 AI부터 출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전력 소비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지금 공급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세 상승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처음 수급이 들어온 이후 주가가 눌림 구간일 때 1450원 부근에서 이미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오늘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게 된다면 이 차트를 길게 보셨을 때 주가가 눌리는 이유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전 고점 찍고 주가가 빠졌던 강한 저항을 받았던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상단에 아직 부담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에 대한 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기간적인 조정이나 주가가 눌리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주가 대원전선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었다? 그렇다면 저 물량에 부딪히면서 주가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아직 견고하게 상단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1400원 부근에서 이미 매수를 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에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6일 장 전에 235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00%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으로 대원 전선 매수가 145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24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1차 목표가 도달 시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가 눌리는 시점에 매수를 한 이후 2400원 오늘 목표가 도달하면서 50% 물량은 매도하고 아직까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가가 눌리는 거나 수급 이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230분이 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대원 전선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 주요 계약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4월 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 이번에 확인한 핵심 계약 내용들을 토대로 4월 달에 발표될 주요 공시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00% 확실한 게 아닙니다. 증권사에서도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각 증권사별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이 추정치에 대해서 모두 취합을 하고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급 이탈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윗꼬리 달고 빠지는 시점에 수급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신규 진입 자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대원전선 보유하시면서 아직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대원전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바로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원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100% 무료로 지금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흥아해운과 FNS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제가 4월 8일자 오늘 장 전 8시 55분에 262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FNS테크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면서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눌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15%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흥아해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도 저희가 매수를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장중에 20% 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타점 잡아가는 부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타 종목으로 단순히 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본업 때문에 단타 대응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료 분석 확실하게 끝낸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 올해 들어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눌림 구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본격적으로 이번 4월 말부터 5월까지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 4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문자 보낼 때 적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